자, 33번부터 34번까지 빠지는 부분 해줄게. 자, 33번의 주제는 뭐냐면, 출산 시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식사 준비를 해라. 자, 이게 주제야. 잘 볼까? It's not always easy. 자, 가져오지. Not always easy.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To eat well. 잘 먹는 것이. When you have, 너가 있을 때, a newborn baby. 신생아가. 신생아가 있을 때, 자, it can seem like you do not have time to prepare tasty, nutritious meals or even to eat them. 자, 비인칭 주어에 it seem like는 뭐뭐처럼 보일 수 있다. You do not have,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자, 시간을 to prepare tasty. 여기서 쭉 가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수식이지. 형사도 문법이 수동사에. 자, prepare tasty nutritious meals. 즉, 맛있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할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참,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or 또는 even to eat them. 여기도, 여기랑 병렬로 얘를 수식하는 말이야. 그것들을 먹을 수 있는. 자, you will need to learn. 자, 너는 배울 필요가 있다. The following trick. 다음에 기술을. 자, try not to wait. try가 시도하다고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보통 to 부정사 앞에 다시 들어간다고 해. 근데 실제로는 이 뒤로 가도 되는데 스컬그래머에서는 하여튼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 to 앞에 있다고 to not이 아니라 not to가 아니라 to not이라고. 아 참. to not이 아니라 not to라고. 자, wait. try not to wait. 기다리려고 하지 마라. until 뭐뭐 할 때까지지. you are already hungry. 네가 정말로 배고플 때까지. To think about eating. 먹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합시다. 먹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정도로. 자, when you have a newborn baby. 자, 당신이 있을 때 a newborn baby. 신생아가 preparing food. 자, 이게 주어지. 동명사 주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will probably take longer time. 아마도 더 오래 걸릴 것이다. Than usual. 평소보다. 자, if 만약 you start, 네가 시작한다면, 자, 언제? You are already hungry. 네가 이미 배고플 때. You, 너는 will be absolutely starving. Absolutely는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완전히 뭐 이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몹시 배가 고플 것이다. Starving은 뭐 굶주리는 듯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굶주리는. 그러니까 몹시 배가 고플 것이다. 이 정도 하면 되겠네. Before, 뭐 하기 전에? The food is ready. 음식이 준비되기 전에. 자, 여기는 왜 넣냐면 if절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는 미래일 때 will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아마 여기 트리게 넣을 때 will start로 낼 거야. 아마. 자, when you're starving. 네가 몹시 배고플 때 그리고 tired, 피곤할 때 eating health. 자, 동명사 주어잖아. 건강하게 먹는 것은 is difficult. 어렵다. 자, 여기는 피곤하면서 이런 걸 무슨 문사? 그렇지, 감정문사였지. 감정문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사람일 때는 그 감정이 생기는 건 다 이들 하겠잖아. 그럼 틀리게 낼 때는 모르는 애겠어. 다이어리 모르는 애겠지, 이렇게. 자, you may want, 너는 원할 수도 있다. To eat fatty fast food. 자, 지방질이 많은, 뭐야, 패스트푸드를, 초콜릿을, 쿠키를 또는 칩을 먹기를 원할 수도 있다. This type of food. 자, 이러한 유형의 음식은 is okay. 괜찮다. Sometimes, 때때로. But not every day. 그러나 매일은 아니다. 뭐뭇이 아니다 할 때 낫을 이렇게 쓰면 돼. 그냥 단독으로. 자, 주제하고 잘 공부하시고. 자, 다음 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34번은 언어의 변화 속도는 언어마다 또는 시대마다 다르다.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 All living languages. 모든 살아있는 언어는 change. 변한다. But the rate of change. 변화의 rate가 속도예요. 변화의 속도는 varies. 다르다.
from time to time은 시대마다. from A to A는 마다라고 하면 돼. 시간마다, 시대마다. from language to language. 언어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얘는 다 빈칸이다, 이런 건. 자, 예를 들어, the modern Icelander. 현대 아이슬란드인들은 does not find, 생각하지 않는다. it very difficult. 어렵게. to read the Icelandic sagas. 아이슬란드의 영웅 이야기를 읽는 걸. from the middle ages. 어디로부터의? 중세 시대으로부터의. 아이슬란드어로 된 아이슬란드의 뭐야? 저기 뭐야? 영웅 이야기를 읽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find it 형2에서 얘가 무슨 목적어였지? 그치? 얘가 가목적어였고 이게 진목적어였지. 선생님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 내용 중에 하나잖아 이거. find it 형2 이렇게 외워 여기. find it 형2 find it 이렇게. 자,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하면 the rate 비율이 of change 변화의 비율이 in Icelandic 아이슬란드어의 변화의 비율이 has always been slow 항상 느렸기 때문이다. Ever since가 뭐뭐 이래로지 the country was ruled 그 국가가 was ruled 통치된 이후로 by Norwegians 노르웨이안들에 의해서 a thousand years ago 1000년 전에 그리고 Icelandic history began 아이슬란드의 역사가 시작 뭐야 아 시작된 이래로 됐네. 그러니까 노르웨이인들이 2000년 전에 뭐 이런 통치한 거 이래로 또는 아이슬란드어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굉장히 늦게 뭐 했다고 느렸다 변화 속도가. 여기서 내가 여기는 왜 해놨냐면 since가 이래로일 때 주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라고 했잖아. 해부 플러스 pp 그 현재 완료 시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B 플러스 PP다. 수동태 같이 기억하고. 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the English. 영국인들은 이거 복수야. find, 생각한다. an English document. 영어 문서를 of the year 1300. 1300년에 뭐야 영어 문서를 very difficult, 아주 어렵다고 생각한다. 뭐 하기에?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unless가 뭐 하지 않는다면이잖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뜻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도적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under control이랑 비슷한 말이야. 그 다음에 find 목적어 형용사 나오는 거 이거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 나와. 아마 틀리게 낼 때는 difficultly에서 li 붙이게 될 거야. 자, 그리고 an English document. 자, 영어 문서는 of the year 900 900년에 서기 900년에 영어 문서는 seems to them. 자, to them이 그들에게 하고 seem to가 뭐뭐처럼 보인다지 be written 쓰여진 것처럼 보인다. in a language, in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 이렇게 이게 외국이지 외국어로 쓰여진 것처럼 보인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to 부정사의 무슨 때 수동태. 틀리게 낼 때는 to write로 낼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자, they may think 그들은 생각할 수도 있다. 실수로 자 뭐라고 mistakenly 실수로 it has no connection 그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when modern English 현대 영어와 왜 그럼 현대 영어와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달라졌으니까. 얘는 많이 변한 거지, 그치? 영어는 굉장히 많이 변했고, 아이슬란드어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언어의 변화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다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 다음 문제 넘어가요. 마지막. 자, 5번은 뭐냐면 음악 공부의 뭐야? 긍정적 효과. 자, music study enriches. 음악 공부는 풍부하게 한다. all the learning. 모든 학습을. in reading. 읽기, math, 수학,
and other subjects 모든 과목에서 모든 다른 과목에서 풍부하게 한다. 자, 그럼 어떤 학습이지? That children do 학생들이 아이들이 하는 at school 학교에서. 자, 여기가 관계대명사로 얘가 선행사야. 물론 위치를 바꿔도 되니?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 자, 예, 그 다음 음악 공부는 또한 도와준다. To develop, 발달시키는 걸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키는 걸 도와준다. As children grow,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 musical training, 음악 교육은 continue to 부정사거든? 물론 ing도 돼, 여기. helping도 되긴 해. 계속해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음악 교육은 계속해서 도와준다. 그들이 develop the discipline, 자제력을 발달시키는 걸 and self-confidence, 자신감을 발달시키는 걸 need to achieve,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in school, 학교에서 어떻게 되지? 여기서 help는 목적어 다음에 원형 아니면 to 부정사지. 여기에 to가 들어가도 되는 거야. ing는 안 돼. 그 다음에 해석은 뭐 돕다 누가 뭐 하는 걸 이렇게 돼. 자, 돕기 위해 그들이 발달시키는 걸 자제력을 자신감을. 그 다음 여기는 이제 PP로 후치수시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거 있지 이거야. 필요한. 근데 이게 자신감은 필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구되는 거라 이 PP가 맞아요. 자, the day to day practice. 그 날마다의 연습은 in music. 음악에서의 along 이들은 뭐뭐 함께 해. setting goals.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함께 and reaching them.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과 함께 음악에서의 날마다의 연습은 이렇게 develops. 발달시킨다. self discipline. 자제력. patience. 인내심. and responsibility. 책임감을 발달시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위드에 걸려있는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와야 되잖아. 동사가 올 때는 여기랑 여기랑 병렬이야. 그리고 아닌지 양쪽 다. 특히 여기가 붙어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go라고 여기 똑같기 때문에 틀리긴 할 때는 is로 되겠지. goals를 받으니까 복수잖아. 그 대미네. develops는 왜 났냐면 여기 주어랑 동사가 원래 떨어져 있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3인치 단수잖아. 여기가 practice가 s가 붙어있지. 자, 다음 that discipline carries over to other areas. 자 그러한 자제력은 carry over to 어디어디로 옮겨간다. other areas 다른 분야로 옮겨간다. 자, 뭐와 같은 이렇게 doing homework 즉 숙제를 하는 것과 같은 other school project 자기 프로젝트 다른 학교 프로젝트를 하는 것과 같은 on time 제 시간에 이게 1 그리고 2 keeping materials organized 자료를 정리하는 것과 같은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여기는 내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 keep 목적어 pp거든. 자, keep이 내가 나오면 무형실하겠지. 그렇지, 오형실. 뭐가 뭐 되게 유지하다. 뭐가 뭐 된 채로 유지하다. 즉 원래는 자료가 조직된 채로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이란 뜻이야. 이게 전치사란 말이야. 여기 동명사가 온 거고 여기가 동명사가 온 거야. 병렬로 ing는.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자기가 조직하는 게 아니라 조직된 채로 유지되는 거니까 여기 pp가 있어야 된다. 같이. 여기 ing 당연히 기억해야지. 자, 여기까지 2015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